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렉스턴 차량인데, 렉스턴 차량 구매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길, 필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상태 좋고 옵션 좋은 이 렉스턴 차량 저렴하게 저희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쌍용의 슈퍼 렉스턴 RX6 4륜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6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17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특이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신차 출고하셔가지고 한 분이 1인 신조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하부 누유나 뭐 불량 없는 올 양호 차량인데다가, 네, 이 차량의 실내에 특이사항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내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태블릿 PC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치수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요새 대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인기가 좋은 이유가 순정 DPF가 장착이 되어 있고, 추워진 이 겨울철에 4륜 차량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5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이 외관 내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장부터 보시면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전면부도 보시면 백화 현상이 일절 없고, 자, 이쪽 부분 보시면은 그릴이 깨졌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릴은 순정 상태입니다. 전혀 파손된 부분 아니고, 보닛을 열 때 이쪽으로, 네,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잘려서 나오는 순정 상태입니다. 앞쪽에는, 네, 측방 경보기 감지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오시면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휠 관리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면 보시면은, 네, 이쪽에는, 네,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또한 확인이 되고, 두 가지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네, 이런 진주색과 회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점이 확연히 보이고, 뒷타이어 트레드도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 상태 한번 보실게요. 휠 상태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썬팅지도 일반 썬팅지보다 지금 영상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거울처럼 반사되는 이런 고급 썬팅지를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 보시면 이 렉스턴 차량 차체가 크기가 큰 만큼 루프랙 또한 굉장히 긴 루프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상단 부위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보실게요. 트렁크 공간을 오픈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열 시트가 지금 이제 펼쳐져 있는데, 3열 시트 당연히 사용 빈도수가 적은 만큼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3열 시트를 이렇게 폴딩 했을 경우에는 지금 깔개 또한 깔끔하게 깔려 있고, 이러한 지금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또 이렇게 넓게 사용 가능하시고, 이쪽에는, 네, 이쪽에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하단부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을 확인해 보실게요. 네, 운전석 방향도 조수석 방향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원대 렉스턴 차량 중 손에 꼽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휠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휠 상태도 약간 이쪽 부분은 약간의 작은 흠집은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운전석 휠도 확인해 보실게요. 네, 외판 한번 보시고 넘어오시면서 운전석 휠까지, 네, 아주 좋은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제가 옵션이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에 열선 시트 기능 들어가시고요. 네, 틴팅지도 아주 상태 좋고, 이 하단부엔 또 렉스턴 이런, 네,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시트도
뭐 오염된 부분, 흠집난 부분, 찢어진 부분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한번 폴딩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평평한 폴딩이 가능할 뿐더러 반대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폴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3열에 탑승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폴딩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고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열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1열 시트도 한번 보시면은 1열 시트 이쪽 도어 트림도 아주 깔끔하고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시고요. 버튼들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답게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들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 가장 해지기 쉬운 운전석 시트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실내에 타서 렉스턴 차량의 옵션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걸었을 때도 굉장히 우렁차게 시동도 잘 걸리고 벌써부터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시동을 걸었을 시 이러한 식으로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지션도 맞춰주고요. 위에 상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선루프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죠. 네, 선루프 있고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처럼 LCD 화면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한번 보실게요. 대시보드 컨디션도 어떠한 부착물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디오가 굉장히 또 좋은 오디오가 달려있기 때문에 트위터까지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시계와 뭐 핸즈프리 기능, USB 잭이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큰 태블릿 PC로 인해 이 뒤쪽에도 기능이 있는데 이 뒤쪽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느냐, 와이퍼 열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열선, 리어 열선, 경사로 밀림 방지, ESP 오프 버튼, 감지기 온오프 버튼이 이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게이션 태블릿. 와, 이름 굉장히 긴데 말씀드리면은 터치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이 내비게이션 매립하신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연동을 하셔서 다양한 취향에 맞는 다양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티맵, 네, 뭐 카카오,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회사들을 취향에 맞게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보실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 다양한 또 블루투스 다양한 화면을 출력해 주는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큰 메리트예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이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와, 사이즈 보이십니까? 와, 너무나도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함축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도 지금 이 차량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륨을 올려도 태블릿 PC에서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오디오 기능도 이쪽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버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트리 컴퓨터 깔끔하게 잘 출력되고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열 당연히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12V와 뭐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미션도 제가 한번 변속해 볼게요. 후진. 아, 역시 뭐 외관, 내관 컨디션만큼이나 뭐 미션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콘솔 박스도 찢어진 곳 없고, 와, 차체 이 전체적인 이런 컨디션들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 쪽에 또 보시면은 계기판 어떠한 경고등 없고요. 17만 628km를 주행한 차량이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2륜, 그 다음에 4륜, 4륜 룸까지 조절하는 버튼이 이
왼쪽편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옵션을 설명드리는데 숨이 찰 정도로 너무도 많은 옵션들을 구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글로우박스도 보시면 이러한 설명서까지 역시나 차량 관리 상태만큼이나 설명서까지 아직 네,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내리셔서 엔진음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뭐 외관 내관만큼이나 아주 좋은 엔진음을 들려주었고요. 야, 이 차량 그냥 가져가셔서 아마도 엔진오일만 교환하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거기까지 소모품인 타이어까지 완벽. 실내에는 또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를 매립해 놓음으로써 실내에도 아주 스마트한 이 실내를 보여주었고,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좋았습니다. 500만원대 이 렉스턴 차량 정말 꿀매물 추천드립니다. 빠른 판매 예상되고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방문도 가능하고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